안녕하세요. 미국 수의사입니다. 얼마 전에 한 미국 웹사이트에서 아주 재밌고도 조금 불편한 기사 제목을 보았는데요. 바로 그 기사의 제목은 The Best Dog Breed for Instagram. 인스타그램용으로 가장 좋은 견종이었습니다. 인간들아, 하다하다 못해 이제는 인스타그램용으로 가장 좋은 견종이라니. 누가 제가 미국을 좋아한다 그랬죠? 저는 미국에서 일해서 미국 수의사지 미국을 절대 좋아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수의사인 저는 내용을 보지 않아도 대충 어떤 견종인지 감이 왔죠.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인스타그램용으로 가장 좋은 견종 1위는 바로 누구인가요? 힌트! 짧은 주둥이와 큰 머리, 그리고 박쥐같이 큰 귀로 프랑스에서 건너와 미국에서 엄청나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견종입니다. 바로 프렌치 불독이죠. 해시태그 개수 무려 39.2 million, 3,900만 개.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유명한 프렌치 불독 리스트가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팔로워가 많은 프렌치 불독 같은 경우에는 10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갖고 있죠. 2위인 퍼그는 29.3 million, 3위인 치와와는 잠깐 치와와? 어쨌든 3위인 치와와는 27.7 million, 2위와 3위와도 압도적인 격차를 보일 만큼 프렌치 불독의 인기는 대단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유명한 견종 3위는 잉글리시 불독, 5위는 레브라도 리트리버가 차지하고 있죠. 실제로 프렌치 불독은 미국에서 2008년도 이후에 그 숫자가 830%나 증가할 정도로 엄청나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의 주요 대도시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견종을 뽑혔고요. 미국에서 유명하다는 연예인들은 전부 다 미디어에 프렌치 불독을 데리고 나올 정도죠. 심지어 얼마 전에는 레이디 가가의 프렌치 불독 두 마리가 고양이에게 습격당해서 납치를 당하고 거액의 인질비를 요구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을 정도입니다. 자, 미디어에서 이렇게 자주 나오고 SNS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다 보니 당연히 그 수요도 엄청나졌습니다. 예전에는 프렌치 불독을 분양받으려면 2,000불에서 3,000불 정도였던 거에 반면에 지금은 5,000불, 한국 돈으로 500만 원을 주고도 사기가 힘들 정도로 그 수요가 굉장해졌어요. 희귀한 색깔이나 모질을 갖고 있는 프렌치 불독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은 우습게 넘어갈 정도죠. 자, 그럼 무엇 때문에 프렌치 불독이 이렇게까지 인기를 끌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프렌치 불독의 인기 요인에 대한 분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귀엽고 웃기게 생겨서, 성격이 좋아서, 뭐 여기까지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으로 사람들이 인기 있다고 뽑은 이유가 가관이죠. 가방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사이즈가 적절해서, 사진 찍고 올릴 때 귀여워서, 그리고 운동량이 많지 않아서, 활동량이 적고 부유하고 게으른 라이프 스타일에 적합해서. 뭐 틀린 말은 없습니다. 프렌치 불독 얼마나 귀여워요. 옷이랑 모자랑 선글라스 입혀놓고 찍으면 정말 귀엽고, 말도 잘 듣고 착하고 같이 소파에 늘어져 있기 정말 좋습니다. 진짜 귀여워요. 근데 그래도 부유하고 게으른 라이프 스타일에 적합해서라니요. 기가 막히죠? 수의사로서는 이런 말들과 유행에 참 기가 막힙니다. 프렌치 불독 정말 귀엽다니까요. 환자로 봐도 정말 귀여워요. 하지만 수의사로서 보는 프렌치 불독은 정말 비극입니다. 어쩌다 보니 저도 운이 좋게 세계에서 단두종 수술로는 제일 유명한, 누구보다도 불독과 퍼그 등 단두종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시고 수술도 많이 하신 교수님과 같이 일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과 같이 일하면서 정말 하루에 프렌치 불독을 몇 마리를 봤는지 셀 수도 없어요. 전 세계에서 오는 정상적인 프렌치 불독과 수술이 필요한 프렌치 불독, 정말 여러 종류의 프렌치 불독들을 다 봤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프렌치 불독을 포함한 모든 단두종들, 뭐 잉글리시 불독이나 이런 단두종들은 정상인 개체가 없다는 겁니다. 0%. 불독이든 퍼그든 프렌치 불독이든 간에 모든 단두종들은 by definition brachycephalic airway syndrome, 단두종 증후군이 있습니다. 현저하게 작은 콧구멍, 좁은 기도, 길고 두꺼운 연구개, 그리고 비정상적인 비강 구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불독이나 프렌치 불독들은 숨을 이렇게 쉬죠. 조금만 덥거나 운동을 하면은 바로 숨소리가 이렇게 납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단두종 증후군에 속하죠. 단지 정도의 차이와 증상의 유무의 차이일 뿐 모든 단두종들은 이 신드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 이렇게 숨소리를 이렇게 내고 증상이 있는 아이들은 무조건 어릴 때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보호자들과 수의사들도 굉장히 많죠. 아, 얘는 원래 불독이니까 이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릴 때 수술을 받을수록 예후가 좋고, 증상이 있는데 기다린다면 결과적으로 만성적인 변화가 오기 때문에 호흡기가 점점 더 좁아지면서 나중에는 응급실에 실려가는 상황도 종종 생깁니다.
그리고 똑같이 수술을 해도 이런 아이들은 예후가 좋지 않고요. 또한 이런 수술뿐만이 아니라 모든 단두종들은 이런 호흡기 문제 때문에 어떤 수술을 받든 마취의 리스크가 다른 견종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뭐 그뿐만인가요? 짧아진 주둥이 때문에 치아 구조도 엉망이고 거의 대부분의 프렌치 불독들은 척추 기형도 갖고 있습니다. 슬리골 탈구나 고관절 이형성 등 정형외과 문제도 굉장히 많고요. 피부 문제는 당연히 있고요. 또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것은 이렇게 엉망인 호흡기 구조 때문에 숨을 쉴 때마다 흉곽내 압력이 올라가서 식도염과 다른 수많은 소화기 질환들이 생긴다는 거죠. 제가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정상인 프렌치, 비정상인 프렌치 불독들의 CT를 봤는데 교과서에는 굉장히 흔하지 않다고 알려진 식도열공 탈장이 프렌치 불독에게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흉곽내 압력이 올라가서 한마디로 위가 횡격막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프렌치 불독과 불독들은 밥을 먹거나 물을 마시고 토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이렇게 자주 토한다면 식도열공 탈장이 없는지 의심을 해야 되고요. 아마 지금도 수많은 프렌치 불독들의 진단을 받지 못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살고 있겠죠. 아까 프렌치 불독의 가격이 5,000불이라고 했었죠? 정말 비싼 가격이지만은 사실 입양을 하고 난 순간에는 이 5,000불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벌써 받아야 할 수술이 몇 개죠? 정말 운이 좋아서 지금 당장 수술을 할 필요가 없는 아이라 하더라도 다른 자질구레한 질병 때문에 병원을 들락날락하는 걸 생각하면은 몇백만 원은 우습습니다. 수술을 하기 시작하면은 몇천만 원도 금방이죠. 동물병원에 와서 쓰는 돈만 본다면은 프렌치 불독은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나 다름없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은 이렇게 SNS에서 인기가 넘쳐나고 너나 나나 프렌치 불독을 키우겠다고 난리를 치는 와중에 실제로는 웬만한 마음가짐과 경제력이 아닌 이상 프렌치 불독을 정말 제대로 케어해줄 집사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자, 아까 프렌치 불독이 인기가 많은 이유 중 하나가 운동량이 적어서라고 얘기를 했었죠. 왜 운동량이 적을까요? 프렌치 불독을 포함한 단두종들은 호흡기 문제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조금만 날씨가 더워도 조금만 격한 운동을 해도 다른 아이들보다 숨쉬는 것들이 훨씬 힘들어지고 또한 다른 개들보다도 열사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입양비가 왜 5,000불부터 시작할까요? 모든 프렌치 불독들은 특히나 최근에 유행하는 프렌치 불독 같은 경우에는 전보다도 더 머리가 크게 개량이 되었기 때문에 골반이 머리보다 더 작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99%의 프렌치 불독은 제왕절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제왕절개 비용이 강아지의 가격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수의사들끼리 이런 genetic disaster, 유전적 재앙인 환자들을 보면서 이런 말들을 자주 하곤 합니다. I just think that creatures who cannot reproduce by themselves shouldn't really exist. 스스로 번식을 할 수 없는 종을 억지로 존재하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대로 분명 이해를 못하고 그럼 프렌치 불독은 다 없어지란 얘기인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뭐 키우던 프렌치 불독을 버려라, 다시는 프렌치 불독을 입양하지 마라, 프렌치 불독은 세상에서 멸종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당연히 아닙니다. 실제로 그건 불가능하고요. 앞으로도 불독과 프렌치 불독은 계속 인기를 끌 것이고 많은 브리더들이 대중의 입맛에 맞게 프렌치 불독을 생산을 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유행을 타고 인기를 얻으면서 대중에게 인기를 끌게 만든 요소들, 큰 머리와 짧은 주둥이, 특이한 색깔과 패턴 등 그런 것들을 부각시키는 과정에서 지금의 프렌치 불독은 예전보다도 훨씬 질병이 많고 증상이 심할 수밖에 없이 교배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특이한 색깔들, 그리고 특이한 패턴들, 블루 색깔이라든지 트라이컬러 블랙탄이라든지 블루 머리라든지 이런 색깔을 가진 불독이나 프렌치 불독은 정말 무수한 질병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알아요. 그리고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은 병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 있고요. 그 색깔을 가진 애들이 워낙 희귀하다 보니까 그 색깔을 만들기 위해서 훨씬 더 좁은 유전자 풀에서 교배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결과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이렇게 프렌치 불독들이 유행을 타면서 마구잡이로 브리딩되고 건강하지 못한 특성들을 부각시키는 걸 막기 위해서 breed for health, not for show 라는 움직임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대중이 귀엽다고 하는 머리가 크고 코가 눌리고 그런 과장된 특성을 가진 아이들을 교배하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견종의 건강함을 목표로 삼자는 거죠. 이것 또한 인간이 자연의 섭리에 개입하는 게 아니냐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부분의 동물 문제 자체가 애초에 인간의 개입으로 생겨난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의 개입 없이는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여느 때처럼 연구개와 탈장 수술을 온 프렌치 불독 보호자 한 분이 자기는 정말 철저한 리서치 끝에 진짜 유명한 브리더한테 가서 8,000불을 주고 이 개를 샀는데 왜 이런 문제를 겪어야 되냐며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냐고 저희 교수님에게 여쭤보신 적이 있어요. 교수님의 답변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Just don't buy them and do not breed them. 프렌치 불독을 이미 키우고 계신가요? 건강검진을 철저히 하면서 앞으로도 이쁘게 키워주세요. 만약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어렸을 때 수술을 해주세요. 만약 다음에도 꼭 프렌치 불독을 원하신다면 Breed for health, not for show. 이 원칙을 따르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프렌치 불독을 꼭 키우고 싶다고요? 내가 프렌치 불독을 키우고 싶은 이유가 SNS에서 프렌치 불독을 유행을 타게 한 그 이유랑 일치하지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여건과 경제력, 모든 것들이 프렌치 불독을 키울 만한 여건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미래에 키울 프렌치 불독을 위한 진정한 노력입니다. 자, 이상 미국의 신물나는 미국 수의사였습니다. 안녕!